안녕하세요. 홈메이드 인 캐나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. 파티 음식에도 아주 잘 어울리는 파프리카와 피망을 이용한 잡채를 만들어 봤는데요. 제 주변의 캐나다인들도 아주 좋아하는 음식이에요. 자, 시작해 볼까요? 재료 소개할게요. 당면, 파프리카 세 가지 색깔을 준비했고요. 피망, 양파, 마늘, 마른 표고버섯은 물에 2시간 정도 불렸어요. 물에서 건져주시고요. 돼지고기, 간장, 설탕, 물엿, 참기름, 맛술, 식용유가 필요하고요. 후추, 밥 한 무기 준비했습니다. 돼지고기는 키친타올 위에 놓으시고요. 핏물을 잘 닦아주세요. 그런 다음 가늘고 길게 썰어줍니다. 볼에 넣어주시고요. 마늘을 다져주세요. 마늘을 넣어주시고 맛술과 후추를 넣어줍니다. 간장, 물엿을 넣어주시고 설탕을 넣으신 후에 조물조물 묻혀주세요. 그런 다음 참기름을 넣어주시고 마무리해 주십니다. 세 가지 색깔 파프리카는 안에 씨를 도려내고 가늘게 썰어주세요. 양파도 가늘게 썰어주세요. 물에 불린 표고버섯은 물기를 꼭 짜고 가늘게 썰어주세요.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넣고 양파를 넣어서 볶아주세요. 소금을 넣어주시고요. 색이 투명해질 때까지 잘 볶아주십니다. 다음은 식용유를 넣고 파프리카와 피망을 볶아주세요. 소금을 넣어주시고요. 잘 볶아주세요. 그릇에 담아주시고요. 고기를 넣어서 볶아주세요. 식용유는 필요 없으시고요. 익을 때까지 잘 볶아주시고 표고버섯을 넣어서 조금 더 볶아주십니다. 그릇에 담아주세요. 당면을 삶은 물에 넣을 마늘을 다져주세요. 냄비에 물을 넣어주시고 간장, 설탕, 다진 마늘을 넣고 물이 끓어오르면 식용유를 넣어서 당면을 넣고 끓여줍니다. 물이 없어질 때까지 끓여주신 다음에 참기름을 넣어주시고요. 잘 저어주세요. 준비하신 재료들과 함께 당면도 넣습니다. 길이도 잘라주시고요. 재료들이 골고루 섞일 수 있도록 잘 저어주세요. 잘 섞어주시고요. 깨도 넣어줍니다. 간장과 설탕도 추가로 넣어줬고요. 잡채가 완성입니다. 그릇에 담아놓고요. 밥과 함께 잡채밥으로도 드실 수 있습니다. 특별한 날에 만드시기 아주 좋은 요리예요. 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.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. 바이.